존,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 학부모회가 주최하고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회가 후원한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 제15회 학교 발전 기금 모금의 밤이 18일 일요일 열렸습니다. 벨뷰 웨스틴 호텔에서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사일런 옥션으로 시작된 모금의 밤은 이승영 씨의 사회로 8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250명이 참석해 8만 $1,425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빌립보 장로교회 최인근 목사의 기도에 이어 김재훈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민족도 유태인과 같이 우수한 민족임을 알리며 우리도 유태인처럼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커뮤니티에 키워내 노벨상도 받고 인류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자고 뜻을 밝혔습니다. 윤찬식 영사는 시애틀에서 한국어가 여섯 번째로 많이 구사되는 언어임을 알리며 한국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김재훈 이사장은 한미교육문화재단 설립을 알리고 산하에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를 두며 그에 따른 이사회를 만들고 직속기관으로 가칭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한국문화센터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하나씩 밟아 2세는 물론 주류사회에 한국어와 문화를 알리는 봉사기관을 긴 안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임을 알리고 많은 동참을 바랬습니다. 해마다 학교 교실을 임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36만 달러나 되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태여서 장기 임대가 좋을지 구입이 좋을지에 또는 큰 기부가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기대하며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한국학교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거거든요. 물론 저희 학교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저희 특히 벨뷰 캠퍼스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타이 중학교를 통째로 다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정말 그 재정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사진 쪽에서 실제로 건물을 구입하는 건 정말 먼 미래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장기 임대로 해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학교를 빌릴 수 있게 그렇게 아마 협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말 오늘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장으로서 전직도 이사장으로서 정말 학생들이 꿈나무들에 대한 정말 그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요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가 시애틀 벨뷰 통합학교를 통해서 한 600명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 렌트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세종학당을 18년 전에 꿈꿨던 세종학당을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비전 중에 하나고 지금 3세들이 저희 학교의 거의 50%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에게 한국말 언어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곧 시작할 거예요. 식사 기간 동안 이어진 벨뷰 한국학교 학생들의 신나는 여행 합창과 시애틀 한국학교 8학년 최세아 학생의 남북 통일에 대한 웅변, 이미아 교사의 지도로 벨뷰 한국학교 학생들의 너름새 설장고 가락과 화관무에 이어 벨뷰 한국학교 9학년 박서영 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의사 웅변, 그리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조기승 지도교사의 태권도 시범 등은
한국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형들의 마음과 참석한 모두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양교 학부모회가 모금한 금액 $81,425를 김재훈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재훈 이사장은 인간은 관용, 호탕, 인색하게 지출하는 몇 부류가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관용으로 기부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